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네, 멘토님. 반갑습니다. 홍정 멘토입니다. 네, NC 서포츠인데요. 네. 예, 38만 원에 한15% 정도 되는데, 네. 예, 인정사정 없이 빠지네요. 왜이 힘든 종목을 사셨어요? 그래도 저기 뭐야, 대장주가 아닐까 싶어서 게임에. 이 종목 게임 대장주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대장주 일일 수가 없어요. 네. 제가 게임 방송 잘안 보시는군요. 제가 아, 게임주 중에서 좀 피해야 되는 몇 네.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. 네. 그 중에서 NC소프트라는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. 네.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그죠? 아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번에 예. 게임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예. 이미 NC소프트는 예전에 그 리니지M 때문에 한번 사건이 크게 한번 있었죠. 혹시 알고 계세요? 그죠? 예. 뭐 문양 롤백 사건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막 떠났어요. 아.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게임을 만들 때 재미도 물론 재미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그 게임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도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근데 약간 실망을 좀, 그래서 이제 신뢰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새로운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신작 게임이 필요했었던 건데 이번에 신작 게임 한번 이제 출시가 된건 아니고 베타 테스트 한번 했었어요. 그죠? 신작 게임. 근데 예, 거기서 평이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래서 지금 더 빠진 거예요. 그럼 뭐 탈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. 요거는 그래도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반등은 가능해요.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네. 가격은 돼요. 근데 최근에 빠진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예. 이거는 낙폭이 최근에 컸고 이에 대한 반발 매수는 또 들어올 거예요. 왜냐면 많이 빠진 거니까 회사는 주가가. 그래서 38만 원 매수가 오잖아요.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네. 돼요. 게임주는 이 아, 종목, 네. 추가 매수에서 빨리 나오지 말고요. 굳이 하지 마세요. 예, 한번 30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이하로 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좀 빨리 나와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, 혹시? 30만 원까지 온다면은 끔찍하죠. 그렇지 않아요? 30만 원 네. 미소 빠진다면.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예. 하지 마세요. 이미 제가 볼때 이번에 그 베타 테스트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예. 빠진 거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예. 30만 원 전에도 돌아설 수는 있어요.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추가 매수 하잖아요. 거기서 제가 뭐 다시 38만 원까지 또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시간적인 부분이 또 모르는 거예요. 시간도 질질 끌면 어떨까 할 거예요. 힘들지 않겠어요? 그러네요. 그죠? 네.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왔다 갔다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NC소프트는 그냥 올라오면 38만 원에 팔겠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. 나중에 38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도 괜찮아요. 여기서 뭐 회사가 내용이 좀 달라졌거나 그러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. 추가 아, 예, 매수 네, 감사합니다. 하지 마시고요. 내보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